이 명상은 기분 나쁜 일을 당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하기 좋은 명상입니다. 우선 몸의 긴장을 최대한 풀어 본인에게 가장 편안한 자세로 의자에 앉아봅니다. 가부좌를 틀 필요도 없고 허리를 꼿꼿하게 세울 필요도 없고 다리를 일자로 정렬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본인에게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앉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만 편하다면 불량한 자세로 앉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부정적인 감정들은 억지로 없애려고 해서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느끼는 이 불쾌한 감정들을 피할 것이 아니라 마치 슈퍼히어로처럼 정면으로 맞서 그 감정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내는 것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피하고 싶은 감정들은 역설적으로 피하지 않고 오롯이 느껴야만 비로소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가슴 안에 꽁꽁 가둘 것이 아니라 불편하더라도 내가 느끼는 이 분노, 이 불쾌함, 이 억울함과 잠시 하나가 되어 내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내가 느끼고 싶은 행복, 희망, 사랑이라는 새로운 감정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정하고 싶은 나의 모습이더라도 내 존재의 일부로 받아들여 이 기분 좋은 감정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조금이라도 확장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가 현재 고통받는 그 원인, 사회적인 시스템으로 인한 것이든 인간관계로 인한 것이든 혹은 내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든 간에 결국에는 이 불쾌한 감정을 더 이상 느끼고 싶지 않아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겠죠. 그러니 마치 태풍이 눈에 걸어 들어가듯이 그 불쾌함과 마주하여 심장으로 그 감정을 최대한 생생하게 느껴봅니다. 그렇게 저항하지 않고 온전하게 불쾌함을 경험하면 아이러니하게도 책상을 힘껏 쳐 동전이 뒤집히듯이 개운한 감정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펑펑 울고 나면 속이 시원해지듯이. 그러니 도망치지 말고 그 감정에, 그 상황에, 그 사건의 중앙으로 들어가서 당당히 드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한 사람이거든요. 현존하세요. 그 부정적인 감정들에 나를 이리저리 휘둘르고 싶지 않다면 현존하세요. 그러면 오히려 그 감정들은 예상치도 못한 우리의 항복에 놀라 사그라들기 시작할 겁니다.